물이 안 가네. 아침에 구름 끼고 했을 때 참 좋았는데. 오랜만에 한 마리 왔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야, 히트네. 예, 네, 작구만 놈. 선장님! 선장님! 빨리 와, 빨리 와! 작지 않아. 어, 선장님 괜찮네. 어, 예. 와,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이입니다. 어, 복수전하러 왔습니다. 처음 동해 공연지랑 피문어를 왔는데 저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 옆에 분들은 큰 걸 잡으셨어요. 저는 꽉 찼죠. 근데 아무튼 시야를 크게 넓힌 날이었었습니다. 20kg짜리쯤 됐다고 하시는데 바닥에 문어가 제가 보이는 바다에는 꽉 찼었어요. 그만한 것도 나오고 저도 그런 걸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때가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가 그 큰 덩어리 녀석들 나오는 시기였고 이제는 그 덩어리 큰 녀석들은 좀 빠지고 마리쇠 시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름 물어낚시. 근데 뭐 전 아시다시피 꽝조사라서 아래쪽 내려가서도 꽝치고 동해 공연지랑 와서도 꽝치고 뭐 오늘도 꽝칠 수도 있겠는데 타이틀은 여튼 복수전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었으니까. 그래서 돌피노 다시 타러 왔어요. 참 배가 넓고 편합니다. 7월 7일 구물이네요. 바다는 장판이라고 0.3m 정도 되고 비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 비는 안 오고 구름은 당장이라도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그런 날씨입니다. 요즘엔 마리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마리수의 시즌이라고 하시는데 항상 많이 나온 건 아니죠. 제가 왔으니까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아, 출항하기 전에 각오는 항상 그래요. 오늘 목표는 3마리입니다. 목표는 3마리인데 아, 2마리면 크게 만족하고 한 마리만 잡으면 꽝은 아니다. 위안 삼겠습니다. 아, 제발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로드는 모짜르트 자바 스냅퍼, 릴은 3000번 전동릴, 그리고 원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마캅사 8압 5호 자바 뜯어낼 생각으로 거의 밧줄급을 갖고 왔습니다. 8압 5호면 터트리기도 참 힘듭니다. 동해 대왕문어는 남해권, 여수, 통영, 뭐 녹동 이쪽 남해권의 기둥줄만 좀 굵은 이 녀석은 한 26호 정도 되겠네요. 30호는 채 안 되겠고 손으로 좀 구겨주고 키우라 동해 대왕문어 채비입니다. 봉돌이 조금 단차가 있겠죠? 한 5cm 정도? 추는 60호 통일이라고 하시는데 30호 두 개를 달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애기는 많이 가져왔습니다. 대왕문어는 애기를 좀 많이 다니까 두 개를 달아볼게요. 납작이 애기 두 개 챙기고 납작이 애기 두 개랑 모짜르트 슈퍼브라이트 요거 아니야 파란색을 빼고 색동을 좀 해보죠. 핀도레가 3개가 달려있는데 작은 애기 녀석들은 한 번에 두 개를 키우고 납작이 애기처럼 큰 녀석은 하나에 하나. 비가 오려고 구름이 좀 안 잤네요. 자, 한 5분? 10분? 이 정도 나왔는데 벌써 첫 번째 포인트에 다 왔습니다. 예보서에는 0.3m라고 했는데 동해가 이 정도면 장판이네요. 자, 0점 잡고 첫 캐스팅. 와, 조금 흘러서 그런가요? 수심 60m요? 이걸립니다. 어우, 처음만 탈출했는데 와, 여바닥이네.
60m 나옵니다. 60m 수심 잡으셨나? 자, 문은 물면 긁지 마시고 선장 불러주세요. 갈코리로 긁을 겁니다. 어우, 나왔나 봐. 커요. 어. 아, 문을 물면 천질하지 마시고, 그리고 확인하려고 들었다 갔다 하지 마세요. 바로 떨어져요. 그냥 그대로 천천히 감으시면 됩니다. 어, 채비가 무거우니까 팔의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잠깐 했는데도 후미에서 한 마리 나왔다는데 돌문어랑 액션은 똑같네요. 원리선에 바로 옮기겠습니다. 아이구야. 두 종류는 정수 밀링이 똑같구나. 하긴 돌문어보다 더 체장이 크고 무겁고 한 여기서인데 밀링이 빠르면 안 되죠. 키오라. 키오라 얘기 추가. 문어 물면 살살 감으세요. 벌써 세 마리 떨궜어요. 살살 감으세요. 떨구셨구나. 아, 이거 문어 잡아와야지 물회를 사준다고 했는데. 오, 히트다. 오, 양쪽에서 다 히트네. 양쪽에서 다 히트. 양쪽이 형 킨 건가? 오, 아니네. 아, 아휴. 조그만 거 하나 온 거 같아. 이렇고요? 조그만 거 하나 온 거 같아. 애가 컸어. 예? 애가 컸어. 아니, 애기를 많이 꼈어요. 다섯 개. 아니, 큰 반 안 꼈어. 살살 올려볼게요. 조그만 놈 하나 걸린 거 같아. 모니터로 처음 적어보네요. 여기 장마 탈 때 작아지다가. 어. 작은 놈이나 큰 놈이나 함께 나와요. 아, 문어다. 어, 들지 마세요. 어, 필요 없네요, 사이즈. 오! 요호! 어이구, 잠깐만, 어우, 들지 마요. 예, 예. 머리를 끌고 가야 되나? 아, 고맙습니다. 야, 사이즈 좋네. 야, 오, 좋아, 좋아. 고마워요. 야. 자. 인생 첫 피문어입니다. 와. 자, 좋아, 좋아, 좋아. 어우,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해결됐습니다. 어우, 좋아. 자, 인생 첫 피문어. 자. 예. 어, 작을 줄 알았는데, 저게. 릴이 힘이 좋아서 그런가? 근데 입질 느낌은 확실합니다. 묵직해가지고. 좋아요. 오? 밤새 한숨 못 잤거든요. 근데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네. 이 장마 시즌이 끝나면 그때 이제 덩어리들 또 나온답니다. 마리수도 좀 나오고. 아우, 그 덩어리 녀석들은. 어? 아닌가? 어, 괜히 긴장하게 되네. 한 마리 건졌다고.
아, 이게 돌문어랑 좀 다르게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코리를 딱 대줬는데 쭉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우 또 왔어. 작은 걸까? 말미잘인가? 자, 텐션 유지하는 거. 너울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장판이니까 이렇지 뭐. 너울 많이 심하면 선수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허우, 문어다. 두 마리째. 예. 선장님! 잡았어! 에이씨. 아이고, 작다, 근데. 네, 그래도 무늬는 피문어입니다. 예. 생김새는 딱 피문어죠. 돌문어랑 좀 다르고 다리가 많이 길고. 아, 복수전 완전 성공이야. 전 이제 못 잡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세 마리면 어복 터진 거고, 두 마리면 바랄 게 없습니다. 어우, 됐어. 여한이 없어. 나 두 마리 잡았어. 한 마리 더 물렸어요? 조그만, 조그만 거. 와, 기분 째지네. 피문어는 돌문어처럼 오래 삶아버리면 아, 흐물흐물해서 못 먹어요. 오. 여기 동해문어는 예, 감싸요. 아. 이렇게. 가끔 살 걸릴 때가 있어요. 아. 나한테 온 거야. 그때는 이제 바로 떨어집니다. 아. 다리 끝에 쪽 걸리면. 보통 이제 껍데기, 작은 문어는 아, 다리 올라온 거. 아. 다리 한 짝씩. 큰 문어는 이제 껍데기나 빨판. 아. 그래서 애자를 꼭 달아야 돼요. 아. 애기반으로는 한 4, 5kg만 넘어가도 예, 큰 문어 살을 못 틀어요. 껍데기만 아, 걸려요. 와, 저 그럼 오늘 운 좋았네. 해판이에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짧지만 강렬한 강의. 애자를 꼭 달아라. 어, 저 오늘 애자 없는데. 뭐 아무튼 애기 5개 달았습니다. 챔질 강하게 하지 마라. 먹잇감이 있으면 감싸니까 슬쩍, 슬쩍이 아니고 부드럽지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쭉 들어 올려라. 챔질의 개념이 아니고 쭉 들어 올려라 그러시네요. 돌문어는 강하게 무조건 챔질을 해야 되는데 살이 아니다. 긴 거? 말미잘인가? 와, 느낌이 있긴 있어. 우와, 이 낚싯줄. 피문어도 해보니까 감각의 낚시네요. 그러니까 봉돌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콩콩 찍어보시고 하시다 보면 60포 애기 달아있는 그 무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하고 조금 무게감이 다르다 그러면 챔질의 개념이 아니고 쭉 뽑아 올리는 또 챔질이면 챔질이죠.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복수전 성공인데. 어, 잡으셨어. 라면 사이즈다, 라면 사이즈. 선장님, 피문어는 예, 몇 킬로부터 성체예요? 한 1킬로 넘어가면 성체라고 하나? 아, 문어는 예, 500g 이상 성체입니다. 이런 시즌에도 운 좋으면 큰 녀석들 나오긴 나오죠, 가끔. 가끔 나와요, 10킬로 이상. 어? 아, 봉돌이 날라갔네. 저도 바닥에 많이 걸리네요. 근데 오늘 채비를 털린 게 아니고 봉돌 처음 털려봤네.
바닥 포인트 선정이 좋으신가 봐. 와, 이 채비 하나로 계속 쓰네, 진짜. 오, 나오긴 나왔어. 오! 오, 갑자기 막 나오네. 아, 저기서도 뭐 큰 거 나왔나 보다. 뭐지? 저거? 저 당기는데? 어? 아, 물고기였었는데 떨어졌나 보다. 에이, 이런. 쿡쿡 박았는데. 대구였나? 대구였나 본데. 아, 이런. 쿡쿡 계속 박자에 툭 떨어져 버리네. 슬쩍 박은 게 아니고 팍팍 박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대구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거 횟대. 아, 횟대. 슬쩍하고 지금 물. 아, 그런가 보다. 먹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나 앞에 그냥 먹을 것 같이 생겼어. 박을. 이야, 뒤에 계속 잡으시네. 예. 저는 밑걸림. 기다리시지. 아이고. 뭐하다가요? 들어 올리다가? 아, 오늘 아홉 마리 빠진 거다 이거. 애들이 너무 잘 맞았어. 아유, 진짜 피가. 아, 선생님 뭐 위험했어. 살 걸려가지고. 선생님 피문어가 살이 되게 약하네. 네. 지금 현재 12마리. 선생님 여기요. 네, 바로 있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돌려, 아, 어머. 제가 말했죠, 들지 말라고. 아, 괜찮았는데. 너 왜 손잡 말을 안 들어요? 오, 갑자기 막 나와. 오. 갑자기 막 나와. 살이 되게 약한가 봐요, 이 녀석들이. 절반을. 저는 계속 헛방이네. 아이고, 여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계속 괴롭혔구나. 이게 뭐더라? 오늘 처음으로 채비 털림 하나요? 첫 채비 털림인가요? 응? 소리 켜졌나? 뽑아 올렸네. 이대로 두 마리로 끝나나요? 아직 뭐 시간 한 두세 시간 남았는데. 목표 마리 수는 세 마리였는데. 아, 두 마리만 줘도 만족합니다.
집사람은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하니까요. 오늘 맛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할 겁니다. 다리 하나만 딱 걸치고 있는. 이야, 내리자마자 꼭 박혔는데 터지겠다. 터졌다. 첫 집에 들림이네요. 기쁘게 바꿔주지. 레이저, 고추장 레이저, 파란색, 그리고 고추장, 자, 쇼크리도처럼 생긴 거 좀 달아봤어요. 바닥이 너무 거칠어서. 아이고, 요즘엔 종종 저런 사고 좀 봅니다. 와, 이제 체력이 빠지네요. 덥다. 물이 안 가네. 아침에 구름 끼고 했을 때 참 좋았는데. 오랜만에 한 마리 왔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아, 히트네. 예, 네, 작고만 놈. 선장님! 선장님! 빨리 와, 빨리 와! 작지 않아. 어, 사장님 괜찮네. 어, 예. 와, 씨. 들지 마요, 그대로. 예, 예, 예. 제가 긁어서 들어. 예, 예. 됐나요?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오늘 세 마리 달성했어. 어우, 저 완전히 성공했어요. 샷! 샷, 샷! 오케이. 오, 히트? 자, 세 마리째. 자, 핌으로. 핌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와, 힘없어. 어우, 2kg 넘겠는데? 자, 피문어처럼 생긴 거 작은 걸 한 마리 꼈지만 오늘 복수전 성공했습니다. 아이고야. 액션 안 주고 쿵 살짝 있는 너울로 그것만 해도 나오네. 아, 체력 빠지지 말고 저도 아 앉아서 아 완전 한량 낚시하네. 아, 진작 이렇게 할 걸. 아, 체력이 빠져가지고 당체. 아, 세 마리.
3마리 잡았으니 목표 달성했습니다. 복수전 성공했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지만 핌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게 그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앉아있단 말이었어. 선생님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어우 좋아. 오우 사이즈 괜찮네. 네. 오케이 좋았어. 씨. 야, 아 오늘 이거 완전히 지난번에 복수전 하는데? 네 마리. 이야, 오늘 복수전 하고 있어. 아, 아 좋아요. 아, 선장님이 포인트가 좋아. 오케이. 자, 네 마리째. 이런 날도 있네요. 야. 지난번 완전히 꽝. 복수전 톡톡이 합니다. 잡으니까 재밌네.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털린 건 봉돌 두 개씩 했으니까 봉돌 두 번 털리고 봉돌 두 번 털리고 애기 한 번 털리고 그 밖에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마 못 잡았어. 아이고 어떻게 계시지? 하나 치고 할까? 어? 오, 와. 여기. 들쳐, 들쳐, 들쳐.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자, 마리수는 잘 나오네요. 오. 들지 마요. 내려가요. 자, 10분 뒤에 종료하신답니다. 자, 네 마리. 전 아주 만족합니다. 목표 마리수 이상 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 뭐, 네 마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아예 꽝을 쳐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복수전에 대성공한 겁니다. 무려 네 마리나 되니까,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같이 맛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우 마리수 오늘 많이 나와요. 30마리 거뜬히 넘은 것 같은데? 7, 8월까지 마리수 시즌이라고 하시고
뭐 물론 아닌 날도 있겠지만. 진짜 감 잡았으면 더 많이 잡았잖아요. 와, 한 마리도 못 잡으시다가 갑자기 세 마리 잡으시네. 오, 이야, 막판에. 이야. 선장님, 오늘 30개 넘게 나왔죠? 지금 35마리. 오, 이야, 머릿수 많이 나왔다. 오늘 꽝 치신 분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 없어요. 오, 이상하게 골고루 나오네요. 아주 바람직하네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전 성공했어. 세비도 별로 안 털리고, 추는 두 개 세트이니까, 추는 두 개에서 4개 털리고, 2개 갖고 왔으면 2개 털릴 거죠. 애기 2번 털렸나? 아주 경제적인 낚시했습니다. 와, 이런 게 많았구나. 아, 얘들은 뭐지? 정리하려고 했더니 딱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핀호와 함께 했어요. 낚시마트에서 시원한 물회 드신 것 같아요. 낚시마트에서 시원한 물회 드신 것 같아요. 오늘 4마리 잡았습니다. 4마리. 아, 너무 좋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